어쨌든 다시 갑시다. 급한 전화는 껐으니. 지금 뭐 또 방송 중인데, 야 내가 원격 해줄 테니까 뭐 이거 그렇게 할 수도 없고, 아니면 컴퓨터 켜지지도 않는데 원격도 안 될 뿐더러.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던데. 어, 곰탱이, 곰탱이. 이리와. 곰탱이 가죽이 필요하다. 저를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전화가 오면은 어렵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. 야, 너 컴퓨터 오래 쓰고 싶으면 인터넷 하다가 예 아니요 나오는 거 있지. 그거 다 아니요 눌러. 그거 다 아니요 누르면 너 더 오래 쓸 수 있어. 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. 그냥 무조건 아니요 누르라고. 예 아니요 뜨면 그게 제일 속 편해. 아, 설치하면 일단 좆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고. 아, 저 코뿔소 하나 건드렸잖아. 아, 아, 저 미친. 와, 막 밀고 갔어. 코뿔소 왜 건드렸어? 아, 베릭 죽네. 베릭 죽어. 약 다 빨고 있네. 저기 약 겨우 채워왔더니. 씨. 아, 날 때리게 해야 돼. 사고 뭉치 새끼. 빨리 가 좀. 어, 이거 또 나왔어? 이거 국민템이구나? 아, 참. 카산드라도 줘야지. 국민템이었어. 아, 유니크한 게 아니었어. 약 다 빨았네, 이제 혼자서. 아. 야, 여기 자이언트 파밍이 끝내주겠는데? 돈 벌 때? 경험치도 많이 주고, 천식 주고. 쟤네들 뭐야? 쟤네들은 처음 보는 애들인데? 템플러도 아니고, 레드 템플러도 아니고, 베나토리도 아니고, 뭐하는 놈들이야.
템플러 맞네. 템플러네. 베릭이 저게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. 저기 템플러하고 붙었다. 진놈 가서 죽일까? 아, 그럴 시간 없다. 저길 들어가야 해. 이 엄청나게 큰 별장. 여기에 무슨 아이템이 있을지. 인벤 상황이 75? 어, 좋지 않아. 법사가 칼스킬 데미지는 무기랑 관계 있어요. 무기 데미지의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뭐 400% 300%. 근데 지팡이는 원체 무기 데미지가 안 높아요. 100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높은 거라서 공격력이. 그리고 산속에 뭐 자이언트 옆에 살고 이런데 이런 별장이 있지? 별로. 누가 살고 있을까? Impressive place. 그래. 임프레시브 플레이스. 근데 다 엎어진 거 보니까 망했네요. 어, 망했어 여기. 으아 막 이런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위령이라도 있나? 잠겼고 브릿지가 자동으로 켜져. 그래 이 장소는 오염됐대. 돈 다이어리. 갤러리. Nobody would keep this lot of servants. 도둑들이네? So trespassing ends well here. 여길 지나가다 뒤진 거군. 갑자기 호러 게임이 됐어. 제네랄 마티오 등 동텔레 필드 도그 로드. 도그 로드? 그러고 보니 여기 거기랑 비슷하다. 멀티맵에 이런 맵이 하나 있는데 멀티할 때 보면 아이 참 이게 뭔데 표시도 안 돼 있고. That doesn't sound good. 표시도 안 돼 있어. 어디라고. 쿡 다이어리.
점점 더 어두워져. 여긴 아까 거기고. 그러면은 여기로 어차피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저기를 마저 보고. 맵이 좀 복잡해집니다.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. 좀비들이 있어요. This place is creepy. 1층을 다 돌고 올라가 볼까? 아니면 그냥 올라가 볼까? 1층을 다 돌고 올라갑시다.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This place, no fun. No fun. 애들도 다 싫어해 여기 지금. 근데 어떻게 내가 가자는데 가야지. 불이 막 켜진다. 어? 용? 용 박제를 해놨네. 불쌍해. 내 손에 죽었으면. 로드 동텔레 베스트. 동텔레경의 짐승. 설마 이게 탯은 아니었겠지. 발코니 키가 필요한 곳이야.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. 발코니 키를 찾아와야 돼. 저기 뭐, 저기 뭐 상자 같은 게 있네. 큐브. 판도라의 상자같이 생겼어. 저거를 어떻게 찾아와야 되나.
그래도 이 정도는 쉬운 편이죠. 퍼즐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서 지금. 점프해서 나가는 건가 혹시? 반대편에서 잠겼으니까 그냥 제대로 들 열고 들어왔으면 돼. 혹시 문 열어놓고 와야지. 지금 진동이, 미세한 진동이 계속 느껴지는데 이 건물 지하에 뭐 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우르르 하면서 막 손에 잔진동이 계속 느껴져요. 야, 침대 비싸 보이네. 모질랄 것 같다. 꼬라지가. 벌써 꽉 찼다, 인벤. 휜템은 이제 안 먹는 걸로. 아이씨. 휜템 다 포기하겠는데? 다 포기하겠어요. 84. 어? 뚜껑인데 크리가 6%? 아이 자꾸 시간정지 스킬을 쓰고 있어. 야, 저기 대를 맞추기도 힘든데 참. 해저드. 어, 이것도 발동이 상당히 괜찮네. 괜찮은 활이네. 콜드롭이면은 소리 난다.
미치겠네. 정원 같은 데 있던 석상 같다고? 정말? 자네를 한번 믿어보겠어요. 근데 뭐 석상이 있어도 뭐 표시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? 안 돼! 아, 다 왔는데, 씨. 이 석상? 그림을 보자. 무슨 캔가, 이게? 이거 아니고. 이거? 근데 여기서 뭘 하라는 얘기야? 뭐 누르는 것도 없고. 아무것도 안 돼. 뭐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뭘 하든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.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볼까? 정확히 그림하고 일치를 한번 시켜봐야지. 아니야, 그냥 별거 없어. 그냥 이거 비둘기 같은 거 이거에. 지금 두 개를 찾았으니까 하나만 더 찾으면 될 것 같긴 한데. 아직 안 가본 데가 있겠지. 이거 봐, 안 가본 데 있잖아. 파티원이 왜 줄어들어? 원래 4명이었는데. 어? 아하. 드디어 반지를 바꿀 때가 왔다.
아, 반전한다. 방패. 바꿀 때가 왔어. 포커스도 20%니까 좋네. 근데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. 아, 이거 더 좀 심한데. 어? 뭐야? 갑자기 어두워져서 깜짝 놀랐네. 지도를 한번 전체 지도를 보면 여길 다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알겠지. 여기 층은 다 돌았어요. 그럼 1층은 1층은 안 돈 곳이 있네. 여기 한 군데. 아, 여기는 근데 정원 거기 들어가는 길이잖아요. 지하가 또 있나? 여기가 1층인데. 어딜 안 간 것이냐. 여기가 맨 처음 있고. 불쌍한 종자. 여기가 나가는 길이죠? 여긴 아까 안 열렸던 곳인가? 아, 여기 아까 먹은 데구나. 어, 프루드님 고맙습니다. 너 어제 왔던 애 아니니? 오늘도 또 왔네. 프루드야 고맙다.